the 12 star fairies. Gyeongju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로 꼽히는 안압지다. 문무왕이 조성한 최초의 궁궐 연못으로 큰 연못 가운데 세 개의 섬을 배치한 형국이다. 신라 왕궁인 반월성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월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안압지라는 이름은 훗날 조선의 선비들이 폐허가 된 반월성과 월지를 보며 지은 이름이다. 안압지에는 모두 세 개의 누각이 있다. 신라시대에는 여러 차례 이곳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성대한 연회를 개최하고는 했다고 한다. 근대에 들어와 설치한 야간 조명과 연못에 비친 누각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주간보다는 야간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안압지 동쪽에는 무산 12봉을 상징하는 야트막한 12개의 언덕이 있고 연못에는 삼신도를 본떠서 만든 크고 작은 세 개의 섬이 조성되어 있다. 모두 신선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곳곳에 길게 늘어져 있는 나무들이 연못과 어우러져 절경을 선사한다. 어떤 각도에서 어디로 시선을 향하느냐에 따라 안압지는 다양한 모습을 연출한다. 가장 큰 규모의 누각인 두 번째 누각을 바라보면 웅장함에 압도되고 마지막 작은 누각을 건너편에서 바라보면 은은한 멋이 느껴진다. 첫 번째 누각에서는 감출 수 없는 화려함이 춤을 춘다. 문무왕이 바라보았던 안압지의 모습과는 다르겠지만 그 나름의 모습으로 안압지는 오늘날에도 살아있다. 유적지가 지천으로 널린 경주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문화유적, 첨성대다. 신라 중기의 석조 건축물로 선덕여왕 시기에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천문대인 첨성대는 국보 제31호로 지정되어 있다. 9m를 넘는 크기의 첨성대는 화강암 벽돌을 사용하여 원통형으로 축조되었다. 벽돌을 맞물려 쌓아놓은 것이지만 결코 투박하지 않다. 오히려 가냘픈 여인의 손가락을 표현하듯이 섬세하고 유려하게 쌓아 올려져 있다. 별을 관측하던 장소인 첨성대. 신라 사람들은 이곳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주기별로 움직이는 별자리와 달의 모습을 두 눈에 그득그득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이들. 아무리 올려봐도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오늘날. 새삼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늘이 부러워진다. 얼음을 보관하던 석조 창고인 석빙고다. 월성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보물 제66호로 지정되어 있다.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였다가 여름에 사용하곤 했다고 한다. 얼음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이니만큼 내부는 한겨울을 연상시킬 정도로 서늘하다. 과거 많은 석빙고가 축조되었으나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곳의 경주 석빙고이다. 영조 시기에 축조되었다. 인위적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자연 속에 냉장고를 만든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유적이다. 신라의 별궁이 있던 자리이자 사적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포석정이다. 건물은 없고 석조 구조물만 터만 남아있다. 울창한 숲 사이사이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의 흔적이 남아있다. 포석정이 전제했던 신라 후기에는 유상곡수연이라는 놀이이자 잔치가 유행했었다. 중국의 명필인 왕희지가 만든 놀이로 개울 위에 술잔을 띄운 후에 그 술잔이 자기 앞에 올 때까지 시를 읊는다. 시를 짓지 못하면 벌로 술 세 잔을 마시는 놀이이다. 포석정에서도 이 놀이가 자주 이루어졌다고 한다. 22m의 수로에는 본래 물을 뿜어내는 돌거북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유상곡수연 놀이를 위해 제작한 듯 술잔이 흘러가는 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후삼국 시절 신라의 왕인 경혜왕이 이곳에서 연회를 즐기다가 후백제의 기습을 받아 죽었다. 술잔이 돌아가는 와중에 흩뿌려진 왕의 피. 여유로운 풍광에 숨겨진 참극의 현장인 셈이다. 신라인들의 신앙의 대상이자 신라의 예술이 살아 숨쉬는 산. 바로 남산이다.
금오봉과 고위봉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봉우리에서 시작된 계곡과 산줄기는 약 40여 개의 골짜기를 만들어내었으며 아름다운 경관으로 남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경주를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골짜기 구석구석에는 신라인들이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유적지가 숨겨져 있다. 남산에 숨은 12개의 보물과 12개의 사적, 9개의 지방 유형문화재, 1개의 중요 민속 자료에는 신라인들의 마지막 예술혼이 깃들어 있다. 여유롭고도 신성한 기운이 거짓말처럼 귓가를 간지리는 숲, 경주 계림이다. 사적 제19호로 지정되어 있는 계림에는 느티나무, 쌀이나무 등 지역민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견뎌온 고목들이 고개를 늘어뜨리고 있다. 달기 울었다고 하여 계림이라 이름 붙은 이 숲에는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의 탄생설화가 전해진다. 숲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금괴 속에서 총명하게 생긴 사내 아이가 나왔으니 그 아이가 김알지라는 것이다. 계림은 신라 왕실이 있던 월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신라의 왕들은 머리가 복잡할 때면 이곳으로 산책을 오곤 했을 것이다. 자신들의 시조가 태어난 숲에서 보잘것없는 고민을 털어버린 왕들, 그들의 고민과 그들이 살아온 역사가 고스란히 계림에 남아있는 듯하다.